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주식콜라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 증시가 대통령의 날을 맞이해서 휴장을 했죠. 오늘은 대외적인 이슈보다는 국내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저 PBR 관련 기업들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약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전거래 1년 9개월 만에 유가증권 시장이 2680선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죠. 오늘은 하루 만에 그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1.5%가 넘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역시나 1% 이상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PBR 관련 기업들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더 많이 상장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하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0.8%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만큼 저 PBR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가 코스닥과 관련된 기업들로 움직이고 있고요. 860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코스피를 향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기관이 1,8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9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특이한 점은 외국인이 코스피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서도 7,000계약 이상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만 의약품과 운수창고 업종을 중심으로는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이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다가 오후장을 들어갈수록 매수의 폭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27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이달 들어서 꾸준하게 매도 기조를 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T와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이버 이슈 두 가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웹툰 관련 이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증시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6월에 미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최대 5억 달러를 조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웹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인공인 네이버는 0.2%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네이버의 웹툰 IPO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주가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0.4%가량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웹툰 관련 기업들 지금 Y랩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의 취직입니다. 광고 관련 기업들이 오전장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제 네이버 취직이 초당 60프레임 대상의 방송 규모를 확대하고 모든 스트리머에게 방송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원하는 스트리머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채널 수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광고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그리고 있는 가운데 MBT가 9%대, 와이즈버즈도 6%대 오름세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소재 부품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지난해 12월 해외 우려 기업의 세부 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해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 속도를 미국 행정부가 늦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2차 전지 특히 소재 기업들의 고평가 논란이 제기되면서 낙폭이 깊었었죠. 반발 매수세까지 오늘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솔브랜 홀딩스 같은 경우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엔캠이 특이합니다. 엔캠 고평가 논란 종목 중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시가총액 3위권까지 훌쩍 뛰어 올랐고요. 오늘도 10% 이상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소재 부품 관련 기업들 매기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식콜라텍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윤호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항상 매주 화요일마다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리는 이윤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재미없게 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고 어떠한 사업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 이번 한 시간 동안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방송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셨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재미없는 네. 장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말 그대로 재미없잖아요. 네. 다 이제 좀 불기둥도 뽑고 해야 네. 재밌는데 사실 우리는 좀 재미가 있었죠. 그럼요. 근데 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고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뭐 CPI 지표라든지 뭐 금리를 인하할 건지 금리를 동결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증시 일정, 약간 그런 지표, 경기 지표들이 금리를 좀 동결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런 이제 지표로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가 또 왜 이러느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연준 이제 이사들의 좀 연설이 맨날 매일 이렇게 연달아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까지 사실 이 경기 지표 자체가 금리 인하보다는, 조기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에 더 가까운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지금 약간 시장이 이런 연준 인사들의 이런 연설을 좀 경계하고 좀 위축이 되는 그런 시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원달러 환율이 한 2주 전까지만 해도요. 1330원에서 132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것도 좀 그 당시에는 또 많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주 동안에는요, 이게 더 올라가가지고 1340원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달러에 대한 수급이 좀 낮아, 달러가 좀 이렇게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는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고요. 그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받고 있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뭐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있더라도 위험 자산에 대한 뭔가 그런 투심은 아직 남아 있다. 이런 거 좀 보면 아직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뭐 다른 해외 증시도 그렇고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이 여러분들께서 옥석 가리기만 잘 하시면 좀 정신만 잘 차리시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고 기회를 오히려 잡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그러한 정보들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네. 우리는 재밌었다라고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우린 재밌었죠. 네, 1월 30일 헌팅 종목으로 언급해드렸던 우리 기술 투자가 와 44%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막 횡보하는 네.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잘 잡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1월 30일에 그냥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던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고 여러 가지 이 암호화폐에 대한 호재가 계속 이제 나오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에 대한 좀 이렇게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요런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를 거다라고 뭐 한 상한가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죠. 자, 오늘 같은 경우 8,200원 선에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1월 30일에 비트코인 한번 쭉 빠졌을 때 있죠. 네. 그때 한번 이제 쭉 빠졌다가 이 끝에 이제 반등하는 움직임을 딱 보고 아 비트코인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겠다.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래서 비트코인 기회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관련주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때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쭉쭉쭉 치고 올라가죠. 이번 설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고공행진하면서 지금 한화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7,100만 원에서 7,20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관련주인 우리 기술 투자 역시 4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너무 지지부진한데 뭐 사실 계속해서 횡보하는 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장 안에서 다른 뭐 자산을 좀 다른 자산의 흐름을 좀 참고한다든지 글로벌 유동성을 참고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복합해서 보시다 보면 이런 종목이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나운서님도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여기 하단에 아직 없네요. 이제 저와 이제 곧 있으면 들 이제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이런 수익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선별의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방송 시간마다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드리고요. 종목명 같은 경우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인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방송 중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윤 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예. 다른 선물 없을까요? 일단 다른 선물. 네. 일단 우리가 네. 제가 이제 뭐 저평가 종목을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저 PBR이 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걸 보고 아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저평가주를 좋아하고 가치 투자를 좋아하는 투자자라고 해도요. 국내 시장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테마에 대해서 숙지를 해놓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이제 하단에 QR코드 찍고 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테마주 강의 이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테마주 강의라는 건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이 이슈로 인해서 어떠한 테마가 주목을 받을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테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도 하고 수익도 가져가고 뭐 이러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종목명만 딱 공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테마주 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시장을 주도할 섹터와 주도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송 중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을 주도할 섹터 전문가님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에는 어떠한 섹터가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에는 원격 의료 섹터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정말 핫한 섹터인데요. 지금도 속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거를 계속해서 이 이슈를 체크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메이크업 이제 네. 분장실에서 분장을 받고 나서 한번 보는데 또 속보라고 올라왔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알죠. 요새는 또 어떤 말까지 있냐면요. 요새는 아프면 안 된다. 맞아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제 이슈들, 그리고 이제 이 대한의사협회와 그리고 약간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 충돌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서로 좀 이렇게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이 좀 더 길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알아볼 건데요. 이 원격 의료 섹터를 보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이제 의사의 번아웃도 역시 좀 이거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이런 의대 증원을 놓고 이제 갈등이 고조가 되고 지금까지도 기사가 계속해서 속보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원격 의료 관련 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원격 AI 인류의 이것들 때문에 원격 의료라든지 AI 인류에 대한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이유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원격 의료 관련주 혹은 AI 의료 관련주를 꼭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격 의료 관련주를 봐야 되는 이유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사의 번아웃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번아웃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일을 쉴 새 없이 많이 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뭐 무기력이라든지 극심한 피로, 말 그대로 진짜 내 머리와 내 몸이 번아웃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아웃 증후군이 좀 의사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요. 이제 부족한 의사수 예측 결과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 뒤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뭐 10년, 20년이 갈수록 계속해서 의사가 좀 부족해질 거다. 왜냐하면 의료 서비스 수요는 늘어날 건데 의사수는 그대로거나 뭐 그렇게 된다면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 2050년, 뭐 2035년 이럴 때 의사가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해진다. 전망이 굉장히 좀 포진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내미는 대책이 뭐냐면 의대 정원 자체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정부의 대응 자체가 지금 여기 빨간색 칸이 없어졌네요. 제가 쳐놨는데. 아무튼 여기 맨 처음에 보면 의료 인력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우린 이것만 보면 돼요. 지금 2025학년도 당장 내년이에요. 네, 당장 내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 축소, 뭐 이건 번아웃과 관련된 것도 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의협과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이걸 하냐 마냐, 이걸 강제로 추진이라도 할 거다. 그리고 의협은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이게 물러설 수가 없는 게 사실 이렇게 말하자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의대를 들어가려면요. 이게 공부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잘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만큼 이제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의사 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요. 의대를 들어갔다 해서 바로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뭐 전공의 쪽을 이렇게 계속 밟아 나가면서 이제 의사가 되는 건데
이렇게 바늘구멍에 들어갔었던, 바늘구멍에 들어가듯이 공부를 했었던 이런 의사들이 사실 그냥 사람 인간적인 그 감정에서 보면요. 갑자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 그러면 요건 반발을 좀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지난 시간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점점 심해진다예요. 자, 그런데 이 고령화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는요. 의료 서비스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거라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지만요. 아, 벌써부터 눈이 침침해지기도 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벌써 힘들고 그래요. 저는 신체의 나이가 좀 이렇게 좀 점점 먹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 아나운서님도 네. 이게 좀 연이 이제 해가 지나갈수록 네. 약간 좀 체력도 좀 젊을 때보다 떨어지는 것 같고. 온몸이 쑤시죠. 온몸이 쑤셔요? 네. 저랑 좀 비슷하네요. 저 온몸이 쑤신다까지는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예. 그 막 이제 오늘 비도 네. 오고 그러잖아요. 아유, 날씨도 네. 흐리고. 삭신 쑤셔 죽겠어요. 아, 그죠? 예. 네. 뭐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네.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네. 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앞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요. 이제 OECD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너무나도 작은 수준의, 너무나도 좀 적은 수준, 너무나도 적어요. OECD 평균에 비해서도. 그리고 전체로 봐도 그렇고요. 한마디로 지금 의사를 좀 정부 입장에서는 늘려야지 되는 지금 상황인데, 이걸 이제 의협에서 반대를 하니까 갈등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론도 사실 한몫해요. 지금 여론 자체가요. 네. 의사를 증원하는데 찬성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더더욱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는 게 여론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 물러서면 아, 왜 이렇게 줏대가 없냐? 정책 딱 뭔가 방향을 정했으면 해야지. 뭐 협상을 하든 뭘 하든 해야지 라고 이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좀 정부는 계속 밀어는 붙일 수밖에 없고, 의협은 계속해서 좀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갈등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의사는 사실 네. 예,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도 그 의사 되는 게 학교 들어가기가 조금 수월해졌다고 해서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네. 거 한 10년 걸린다 하던데요. 엄청 오래 네. 걸리죠. 예. 이걸 자체를 네. 뭐 의사 한 명을 육성을 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이상이 네. 걸리니까요. 거기서 또 약간 좀 숙련도까지 높아지고 뭐 이제 그러려면 10년이 뭡니까? 10년 그쵸. 이상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요 공백이라든지 아니면 좀 앞으로 좀 이런 의료 인프라를 좀 이렇게 요런 의료 부족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 인프라도 같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요 의료 인프라 부분에서 원격 의료라든지 의료 AI 부분에서 좀 많은 개선이 이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정부도 그걸 많이 지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보가 지금 2시 10분쯤 나온 것만 보더라도 2,000명 뭐 의대 증원 과도한 거 아니고 턱없이 부족한 거다. 뭐 국민을 볼모로 해서 집단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합의점을 찾기 전까지 집단행동을 진행할 때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정부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 관련 기업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 이렇게 속보가 나오면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모멘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 2번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의료 AI 관련 기업들 어쨌든 추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예, 맞아요. 이게 계속해서 의료 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고 네. 했었잖아요, 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네. 이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인 시점을 좀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앞서 말한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 부각되고 시장 투자자들에게 좀 강조가 되면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뭐 루닛이라든지 뭐 뷰노 그리고 특히 인성정보. 네. 인성정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어제 기준이에요, 이것도. 어제 기준으로 45%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굉장히 좀 작은 종목입니다, 이거는. 네. 작은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이슈를 부각을 받아서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45% 불기둥을 뽑아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이 원격 진료 헬스케어 사업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된 거고요.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프 레코드라고 이제 디지털 헬스 플랫폼이 있어요. 네, 네. 그걸 이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원격 의료 관련주로 크게 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뭔가 시장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관련이 아주 깊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예, 그 하나 종목을 제가 이제 뒤에 2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원격 의료 관련주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이유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의사 부족이 너무 심하다. 두 번째,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약간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오히려 더 고조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원격 의료 그리고 AI 의료에 대해서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급증하고 있다. 요 관심은 뭐다? 곧 뭘로 이어진다? 종목에 대한 수급으로 이어진다. 요거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시장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 투자와 같은 그런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료 AI 원격 의료 관련 기업들의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세 가지에 걸쳐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 해줬고요. 역시나 정부와의 갈등 고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수급이 이어질 수 있고 종목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 듣고 싶으신 분들, 주말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장중에도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쯤이면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왜 오늘은 이거 안 하지? 네. 네, 기다리고 계실 것 같거든요. 약간 시그니처 메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아쉬운 게 오늘이 마지막이죠. 아,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크게 수익을 내는 종목들 공략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더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더 원하시는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달달하게 초코바를 걸고 자 퀴즈를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전에 브리핑을 했던 요걸 안 들었어도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요거는 빨리 맞추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의사 정원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단체는 자 1번 대한약사회, 2번 한국의료재단, 3번 대한의사협회. 자, 정답 아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의 QR코드로 이제 제가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정답을 남겨주세요. 자,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랜덤하게 3분 추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초코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의사 증원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 갈등 중인 단체입니다. 1번 대한약사회, 2번 한국의료재단, 3번 대한의사협회인데요. 정답을 알고 계신 시청자님들, 정답 맞추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정답인 것 같다는 번호를 적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고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초코바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 하나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돼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샵 3772번을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이윤 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도 어떠한 시청자님께서 초코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퀴즈 시간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헌팅 종목,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그 모멘텀 이번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그러면은 뭐 의료 관련된 종목이겠죠? 그렇죠. 의료 관련된 종목이고 원격 의료 관련된 네. 종목이고 AI 의료에도 관련되어 있어요. 정말 예술 네. 같은 종목이에요. 예술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네. 제가 이제 이 종목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 중에 어떤 걸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윤호가 준비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한 1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있죠. 자, 요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 근데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네. 아니, 이건 좀 결정적인 힌트긴 합니다. 오늘이 제 어떻게 보면 이데일리에서 마지막 방송이라고 네. 했잖아요. 이게 힌트입니다. 예. 아나운서님은 아실 거예요. 아, 네. 네. 아, 네. 아무튼 알아들은 사람들, 네. 알아들으신 분들은 하단 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 가지고 무슨 종목인지 맞춰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그거 맞추시는 그리고 퀴즈와 요 종목명 맞추시는 와중에 자, 공략 포인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략 포인트. 자, 1번.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자, 미국 울트라사이드랑 이제 AI AI 의료 사업의 합작 법인을 설립한 이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또 이게 국방부와 이제 AI 의료 솔루션을 이제 국방부에 좀 공급했던 좀 이력이 또 있어요. 이 국가와도 이제 정부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나온 공시입니다. 이거는 네. 23년도 4분기 영업이익이 71%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적어드리지 않았지만 당기 순이익은 110%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성장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회사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미국 울트라사이드와 AI 의료사업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기사입니다. 이제 기사인데 자, 미국 울트라사이트 인공지능 이제 AI 의료 사업을 위해서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어떠한 이 공략 종목에 해당하는 회사와 한마디로 이 AI 의료라고 하면 굉장히 이 회사를 먼저 원래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이 회사가 AI 의료라든지 또 이걸 활용한 원격 의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원격 의료 그리고 AI 의료 관련주들이 상승 나올 때 얘는 꼭 무조건 웬만하면 반드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영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된다 이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국방부 국군 의무사령부의 AI 의료 솔루션 공급.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회사 이름이에요. 아, 다 네. 가려놨어요. 예. 자, 국방부 국군의무 사령부의 뭐 이런 스마트 의료 시스템 사업을 통해서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이게 체결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벌써 공급을 한다고요. 예. 한마디로 이런 AI 의료에 관해서는 사실 뭐 지금 뭐 나오는 원격 의료 관련주들, 지금 상승 나오는 AI 의료 관련주들 그것들보다 얘가 훨씬 더 메리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요거에서 좀 연장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회사 자체가 원격 의료, AI 의료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와도 이 AI 의료를 이제 함께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이제 실로암 병원이라고 네.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병원이 있어요. 예,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고려병원 뭐 이런 굉장히 큰 병원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병원과 이제 네. AI 약간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사업화 협력을 협력 계약을 체결을 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 실로암 병원이라는 곳은 어쨌든 병원이에요. 인도네시아에 3년 전부터 원격 의료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최대 병원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병원과 이렇게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회사는 정말로 이 AI와 원격 의료의 진심인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회사들의 특징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지금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인성정보가 올라간대, 뭐 라이프 시멘틱스가 올라간대 이래 가지고 야, 그거 지금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이 의료나 의료 관련, 의료기기 관련이나 AI 인류 관련, 원격 의료 관련된 이런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회사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 2주 내에 분명히 수급 쏠리면서 크게 상승 나온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기술 투자 놓쳤던 것처럼 놓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44%의 상승률을 줬는데 과연 이 종목 역시나 우리에게 상승을 안겨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만약에 전문가님과 조금 더 정리된 투자 포인트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윤 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회사와 뭐 AI 합작법인도 설립을 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문가님 공약 포인트 중에 세 번째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성장주가 실적을 이렇게 많이 낸다? 네, 그렇죠. 놀랐거든요. 네. 보통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적자를 낸다고 해도 묻어놓고 가. 네. 이런 느낌이 강해요. 자, 그런데 이 회사도 사실 과거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 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세 번째 모멘텀이죠. 자,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셨다는 이 실적 부분인데 이건 이제 어제 공시에 나온 겁니다. 전자공시에. 자, 23년도 4분기 영업이익이 71% 증가를 했어요. 자, 요거 이제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빨간색 칸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맨 밑에 당기 순이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자, 여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1%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 이게 진짜 마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마진이 116.9%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아직까지 주가 상승이 크게 두드러지지가 않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2023년 이제 후반기부터의 네. 이 주가 차트를 가지고 온 건데 자, 여기 보시면 꾸준하게 좀 우하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한 반년 동안 우하향을 하다가 최근에 6,000원이라는 저점을 이제 한번 딱 짚고 나서 이제 좀 계단식 상승을 하다가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요 빨간색 동그라미 보면 한번 쭉 크게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옵니다. 네. 자,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자, 여기 가운데 7,000원대 매물대가 요 보이시나요? 이 매물대, 이 살인적인 매물대. 예, 근데 얘가 분명히 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물대에 한 차례 막힌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다? 이 매물대가 한번 소화가 됐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건 이제 어제까지의 차트입니다. 네. 자, 오늘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떻다? 오늘까지, 어제와 오늘 어떻다?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 계단식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투자자들은 지금 6,000원 중반대가 이 회사의 적정 주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 윗꼬리 달고 한 번 더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원격 의료 관련된 이런 이슈라든지 AI 의료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딱 부각이 되기 시작한다? 우리 기술 투자 저리 가랍니다. 예, 얘는 제가 굉장히 좀 이 목표가도 좀 높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우리 퀴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뭐 늦게 맞춰도 당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이 없네요. 방금 띄우셨네. 하단에 QR코드 찍고 제가 있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추첨해서 초코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3번.
3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 오늘도 어떠한 분들께서 또 퀴즈 정답 맞추셔서 선물을 받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종목에 대한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영업이익이 71%가량 증가했다는 점까지 언급해주셨고 차트상 위치를 봤을 때도 지금 저항대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지지란 형성을 해주면서 레벨업을 위해서 지금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방향성 전문가님의 예견처럼 상방으로 뚫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노란톡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한번 정답 공개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맞추고 싶은데 아직 못 들어와서 못 맞추신 분들도 계실 거고 중간에 이걸 이제 또 채널 돌리다가 보신 분들도 네. 좀 이렇게 맞추고 싶을 수 있으니까 퀴즈가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어요. 퀴즈를 네.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리고 나서 정답 공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퀴즈 한 번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의사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 중인 단체는 1번 대한약사회, 2번 한국의료재단, 3번 대한의사협회. 자, 정답 아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하단에 QR코드 찍고 제가 있는 노랑톡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퀴즈 맞추고 또 이렇게 초코바도 얻어가고 좀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지금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네. 막 이제 정답 외쳐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도 했어요. 하셨어요? 네. 지금 이게 뻥 아니죠? 네, 진심입니다. 네. 네, 뭐 아무튼. 네. 네, 저 아나운서님. 네. 정답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네. 이번 요거 이 문제 난이도 어땠어요? 이번에는 그냥 초코바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느껴질 정도로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퍼주요? 약간 네. 사장님이 미쳤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종목도 퍼주고 초코바도 퍼주시고. 그렇죠. 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이 네. 마지막이에요. 아. 네,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이라서 네. 좀 유정의 미를 거두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나운서님. 네. 자, 몇 번인 것 같아요? 저는 3번 외쳤습니다. 3번. 네. 역시 안 해요. 약간 좀 예능감을 위해서 좀 일부러 네. 틀려주실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유식하십니다.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정답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저 많은 분들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틀린 분들을 찾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사실. 네. 예, 여기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맞추신 분들께는 제가 저 이 세 분을 좀 추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초코바 이렇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3번 정답을 남겨주셨는데요. 방송 끝나고 세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방송 끝날 때까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퀴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라든가 주도주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테마 강의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도 방송이 종료된 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공개가 되니까요.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헌팅 종목,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링크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샵 3772번으로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 네. 한번 좀 총정리를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I 진료 그리고 원격 진료를 이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실상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의사 정원도 이제 사실 뭐 전공의들이 뭐 이렇게 사직서를 냈네 뭐 하네 약간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양을 늘리는 그런 이제 AI 의료 요거는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공시적인 부분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어제 발표된 실적에서 약간 이 영업이익이 70%대로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이 110%대의 상승을 또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관련해서도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 지금 이제 얼마까지 목표를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목표가는 일단 10,500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물론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시장에 맞춰가지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 목표가는 10,5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0,5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손절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요. 이 시장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하방을 좀 돌파를 하다 보면 하방을 좀 돌파를 안 하고 좀 지지를 했던 그런 이제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6,000원 보세요. 제가 앞에 말이 좀 길었네요. 좀 이제 여기 딱 보시면 5,99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좀 안전하게 한 6,000원에서 6,200원 사이에서 좀 손절가 잡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500원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략가 같은 경우는 7,000원 아래면 웬만하면 들어가도 된다. 근데 지금 또 7,000원 아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공략하셔서 재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목표가 10,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밴드 안에서 과연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고요. 종목명은요, 방송이 종료가 된 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이윤호 전문가님 오늘 저희 방송 마지막이라는 점 오늘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방송 시간 외에 주말에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나 혼자 주식하는 게 답답하고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오늘 정말 마지막 인사네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워 죽겠어요. 여기 아나운서님이랑 방송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리는 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없더라도 이윤호가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더라 이렇게 딱 알아가셔가지고 이 시장에서 승리만 하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말씀 감사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